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인연이라는 단어 속에 얽힌 이야기가 좀 있어서 간단히 그 이야기하고 추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청 짧은 시간을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찰나. 눈 깜짝할 사이를 찰나라고 하죠. 찰나가 계속 모여서 1초가 되고, 1초가 60개가 모이면 1분이죠. 분이 60분이 모이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4개가 모이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30개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개가 모이면 1년이죠. 그렇게 1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억년이 가고, 세월이 계속 올라서 1000억 개, 쭉쭉쭉쭉 계속 세월이 흘러서 맨 끝에는 일겁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긴 세월을 억겁의 세월이라고 하죠. 일겁년이, 그럼 얼마나 긴 세월이냐라고 하면은, 아리따운 선녀가 아주 부드러운 한복을 입고, 그 한복 치맛자락에 큰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 달아서 없어지면 그 세월이 일겁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선녀가 옷을 얼마나 많이 갈아입어야지만이 그 치맛자락에 바위가 하나 달아서 없어지겠습니까? 그 일겁년이 흘러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부부의 인연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부부의 인연은 한 백겁년 정도 흘러야지만이 우리가 이승에서 부부의 연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첨에 당첨, 이벤트에 당첨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하는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당첨 안 됐어도, 살아 있음에 그냥 행복하시고, 음악 있음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선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원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야! 예, 원이 1000명 구독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탁구공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걸 하려고 했는데, 탁구공이 개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을, 닉네임을 출력해서 접었습니다. 이 과정에 한치의 어떤 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아주 명백하게, 아주 공평하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1번 하은, S하은 할인 음악부터 이로기, 해돌이, 손영신, 이명세, 이순옥 거창사가님, 장명순, 이주원,
진도 토동닭, 이와 란두정, 남다른 TV, 영드린 TV, 아모르 파티, 이승우, 엘리, 최성배, 하조, 그 다음에 최유경, 아침 햇살, 민, 그 다음에 대박, 오하루, 동동 주세요, 어조한, 윤여흠, 해효, 토미넷 TV, 진미소, 이금자, 민요펄? 뭐 정확히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다음에 리오, 남해수, 우사미, 멋지TV, 릴릴리, 엄지공주님, 오공, 꾀꾀오리, 문배관님, 홍성우님, 김민주, 김민수, 그다음에 JS캠인가? 예, 그렇게 해서 총 46번까지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감자 한 박스 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한 박스. 자, 무작위 랜덤으로 해서 감자 한 박스. 자, 요거 하나 뽑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예, 3번 해돌이님. 3번 해돌이님, 감자 한 박스 당첨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섞고요. 자, 이번에는, 예,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예,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하고요. 자, 이번에는 책 한번 하겠습니다. 책.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터미네 TV. 자, 29번. 터무네 TV님. 예,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네, 감자 한 박스 더 하겠습니다. 자, 감자 한 박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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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네, 39번. 39번. 50님. 예, 선호공님인가요? 50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예, 이번에는 청자, 예, 청자의 보장 강진에서 수급해온 예, 밥하고 그릇 세트, 예, 청자로 구워진 거죠. 대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1번 대망의 선물 드디어 추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샀고요. 자, 어떤 선물 할까요? 가장 가해. 어떤 놈으로 할까요? 어떤 놈으로 할까요? 자, 무작위로 뽑습니다. 짠! 30번 진미선님 축하드립니다. 진미선님 청자 밥 그릇 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미선님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원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기타 많이 배우셔서 음악으로 행복한 삶, 재미있는 삶, 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희였습니다.